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예,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사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사랑도 있었고 근데 전도는 안 나갔어요. 이방이 전도는 안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성령 임했는데도 외부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신 거예요. 스데반을 쳐서 바울이 돌로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죠. 그러니까 꽝 때니까 불이 팍팍팍 막 다 터져 갖고 도망가게 됐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8절에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을 만나 흩어진 자들이 근데 이게 이들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됐냐? 원래 멤버가 아주 훌륭한 거예요. 환난으로 인하여 핍박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전도당인다. 예수 믿다 팍 망했어요. 예수 믿고 직장에 떨어져 버렸고 뭐 코로나로 우리 강주 안디옥 교회는 한 달 폐쇄하고 나서 뭐 직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꼭 그런 식이 된 거예요.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전다 뺏겨불고 그래갖고 알거지가 됐어. 쫄딱 망했어. 그럼 코 한숨 쉬고 코가 석자 돼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 전인 줄 주님 만난 기쁨 행복 때문에 천국의 기쁨 말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런 예수 믿고 망했는데 전도 다닌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했느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이르라.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헬라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 파격적이죠. 생각이 벌써 뛰어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파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역사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을 또 이러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소극적인 사람은 수세 그저 현재 현상 유지만 하면 됐지 뭘 새롭게 뭐 하려고 하질 않아요. 게을러. 어제 이렇게 셀리더 교육하면서 참 감사한 게 낮에도 많이 오고 저녁에도 많이 오고 우리 김종국사 너무 또 잘하니까 원래 이 리더 교육은 연말에나 연초에 하는 거지 뭐 6월달에 리더 교육을 해 교사 교육을 해 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이게 완전히 힘들고 세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 정해진 거 있습니까? 하면 하는 거지. 하고 나니까 잘했구나. 어제 힘이 나더라고. 그래도 진짜 막 모여갖고 막 2층 수업실 전에 거의 다 차고요. 낮에도 그 세미나실 가득 찼어요. 와 뭔가 동력이 생겼다. 힘이 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헬라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이 생각이 팍 터져야 되거든요. 생각이 딱 고정관념 사람들요 갇혀갖고 전통에 매이고 뭐 그거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면 힘들고 위험하고 모험이 생기거든요. 아무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실패더라도 해봐. 넘어져도 해봐. 정정식 핸드에서 그 하신 분이 한다 뭐 해봤어? 해보도 안 하고 생각이 얼마나 그 현대조선 그 500원짜리 그 동전 갖고 왔고 명국 갖고 돈 빌려주라고 조선소란다고 뭘 하냐고 봐라고 거북선 만들었다고 우리나라 유수신 씨
500년 전에 거북선 만든 나라라고. 그래갖고 돈 빌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아주 좁아진 사람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도전하고 꿈을 꾸고 막 달려가고 해야 달려가 넘어질 수 있지요. 넘어지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생각이 벌써 딱 깨져야 되거든요. 꽉 갇혀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래서 헬라에 전했더니 이제 역사가 났어요. 여기서 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 문제 간 거 아니에요. 막 자기들 예배 드리고 평신도들이요. 그냥 뭐 목회자 없어요. 그래도 막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막 수가 모여들었다고 하니까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파송해서 가보니까 아 대단해. 그래서 이제 23절 이거 시작.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 은혜가 있고 굳건히 있으라 하고. 근데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도 하더라. 당회장이 훌륭한 사람 같아요. 바나바를 파송했으니까 된 거예요. 이게 리더자가 별것 아닌 사람은 안디옥교회, 이 초대 안디옥교회가 역사를 이루고 세계적인 감당 엄청난 중심 교회가 됐는데 문제는 누가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몇백 명 모였겠죠. 누가 가냐가 중요해요. 바나바가 훌륭하죠. 예. 예, 밭을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자기 물질도 다 바치고 오직 예수밖에 몰라. 그러니까 완전히 뜨겁고 충만하고 믿음 좋고 사랑 많으니까 바나바가 딱 가서 그러니까 이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뭐 이제 막 더 어이구 훌륭한 바나바가 왔다니고 막 뭐 사람 보고 뭐예요. 사람 보고 리더자가 누구냐 따라 되고 안 됩니다. 이제 이랬으면 이제 바나바가 이야 내가 성공했다. 야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한 길 만들었어. 근데 바나바가 더 훌륭했어요.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큰 교회에 큰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갖췄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맞게 됐더라. 이게 훌륭한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이 사울을 다소에 이 사울이 바울 바까지죠. 근데 누가 안 알아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고향 땅에 있는 거예요. 기도고. 3년 동안 기도고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딱 가가지고 아휴 같이 갑시다. 그래서 사람을 누가 세워줘야지 자기가 중의 재물이 못 갈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세워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들어요. 옆에서 세워줘야지 아무리 독불장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증거를 아 예수님도 세례요한이 증거해 줬잖아요. 예수님도 세례요한 가문이 좋아요. 제사장 집안이요. 그러니까 아, 세례요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막 이제 예수님 딱 증거니까 세례요한이 먼저 자기가 대단히 막 떴거든요.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막 모여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딱 증거 누가 증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가 딱 데려다가 어이고 당회장으로 오시오. 또 그 자기가 내가 부목사 될게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교회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읽어받게 됐다. 크리스찬 예수님 사람답다. 멋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예부에서도 야 대단해 멋있어. 모여들고 둘이 충만하고 둘이 딱 하나 돼갖고 막 말씀 좋고 막 교직이 있고 막 엄청난 교회 이뤘어요. 예,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 했으면 이름 부끄럽나지 않고 이름값 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도 욕심 있으니까 안디옥으로 이름을 한 거예요. 제일 좋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초대 예.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우위 한 단계 우위 성교 막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전 세계 복음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하나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때의 선지자 예루살렘에서 안되고 이르니 그중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천하의 흉들리라니 그럴 때 그렇게 되니라. 예, 그때 이제 선지자들 예언한 사람들 예보 있는 사람들이 안되고 가가지고 예, 예언했어요. 흉년들리라 예언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예언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 얘기, 예언이라고 하면 좀 비를 알아맞힌 그 뜻이 사실 구약 예언서거든요. 예언서. 예언이 말씀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미리서 말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말하되 답 성령으로. 성령께서 미래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성령이 미래 얘기 못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서 말했잖아요. 뭐 말 알죠? 다 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우리가 그것보다 비전이라는 거. 성령께서 말했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께서 온 것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내가 믿음의 꿈으로 이제 받는 건데 비전이 말씀으로 왔을 때 비전은 이루어져요. 예. 야망은 안 이루어지고. 꿈도 문제가 있어. 내가 꾼 꿈은 아니야. 잠재의식에 나온 것은 가짜 될 수가 있어요. 맨 또 꿈 얘기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 있는데 믿음을 얻고 기도 나누면서 이상한 거 봤다 들었다 하면 교회가 신비주의로 말씀으로 가야 된대. 그게 이제 참 애매해요. 그것이 성령이 준 꿈인지 내 생각인지 이제 헷갈리니까 이거 이제 조심을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말했어요. 말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대로 됐는데 이걸 지금 거기가 받아준 거예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엉뚱한 소리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가. 뭐 아가보가 있을 자리가 없어. 아가보가 말한 걸 다 받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못 받아, 딴 사람이 말했으면 그러냐. 뭐, 아니라고 받지 않는, 아니, 성경적인 받아야지. 근데, 아니라고 받지도 않은 사람이 논언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믿어주면 가만히 있기라지. 부정하지 말자고.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29절에 시작. 제자들은 각각 그 힘들 유대에 사는 한계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한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 예루살렘에 흉년들 나겠잖아요. 흉년이 와버렸네. 어머니 교회가 흉년들하고 어렵다니까. 안디옥교회는 거기서 파송해서 만드는 교회, 새끼교회잖아요. 근데 저들이 부조를 보냈다. 헌금을 해갖고 모교회로 보내줬다 이 말이야. 이게 유대. 왜냐하면 진짜 자기를 살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흉년들하고 다 어렵게 됐으면 좀 여기는 흉년 안 들었으면 그래 거둬서 갖다 바쳐야지. 다시 말하면 예, 물질은 어디 마음도 있다 했거든요. 마음을 사람은 물질에 마음을 가요. 어차피 그 물질을 바치면 네 마음을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안디옥교회가 은사도 풍부하고 뭐 예언도 잘하고 근데 아무것도 헌금은 안 해. 또 가짜요. 진짜 가짜요. 절대 헌금 믿음의 수준만 겁니다. 돈 많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요. 제가 건축하면서 보면 저분이 좀 믿음 쓰겠다 낼 만한 사람 있거든요. 난 알지. 안 내요. 근데 애자하는 사람이 꼭 내네. 꼭 진짜 힘든 사람이 이런 거 어찌고 이건 마음만 나도 받기도 마음 아파 죽겠구만. 또 내네. 그 사람이 또 내네. 아휴 그냥 제가 그 두세 번 어떤 때는 내가 다시 돌려준 적도 있어요. 돌려준 또 내더라고. 미안해갖고 돌려줬어. 내 인간의 생각으로. 근데 울고 내요. 그러면 또 내. 근데 그게 왜 보이냐. 마음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진짜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이 모아갖고 또 어머니 교회를 살리기로 보낸 교회. 요한에서라 그랬어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가짜다.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거야. 절대 가짜,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생길 수 없다. 딱 말했어요.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감히 보화 같은데 내 소유 팔아야 되거든요. 기뻐서 천국 발견하거나 기뻐서 내 소유 한국도 있다 않겠어요. 팔 수가 있어. 기뻐서 억지로는 아니야. 팔아. 네 거 팔아. 네 거. 네 마음. 그 네 마음 팔면 그쪽 옮겨. 그러면 휴거돼. 죄송해요. 헌금은 된다. 휴거된다. 얘기하면 또 큰일 나. 안 돼. 기다려 버려. 헌금을 휴거된 거 아니고 네 마음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옮기면 자, 이 말이 맞아.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 이 땅에 것 쌓으면 이 땅에 꽉 이 몸뚱아 묵어갖고 절대 안 올라가 버려. 이 땅에 붙어갖고. 근데 마음을 옮겨버렸거든, 천국으로. 천국 옮겨놨으니까 이 마음이 가고 올라가지. 응? 천국에 보화를 쌓아놓지 못했으니까 이 땅에 쌓아놨으니까 이 땅에 땅덩어리에 딱 붙어갖고 절대 안 올라가. 절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어. 그건 억지로 안 돼. 성령 와야 돼. 성령 오면 아휴 그래 하나님 모든 은혜지. 옷값을 깨뜨리고 드리기도 하고 그래야 진짜요. 저는 헌금 설교는 별로 안 해요. 1년간 안 해. 헌금 안 하겠네. 헌금이 자기 은혜 받아오는 건데. 근데 오늘 헌금 얘기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나눠주고 막 하겠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교회는 종자가 좋았어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꼭 그대로 여러분 전도를 한 사람이 꼭 전도하고 그 사람이 밤 예배 나면 따라 나오고 전도한 사람이 밤 예배 안 나오면 그 사람도 밤 예배 안 나와. 전도한 사람이 금 쉬고 철회하고 전도 다니면서 새벽 예배 나오면 또 와요. 새끼도 따라와. 왜 그럴까? 종자가 그 종자거든. 정말 중요해요. 담임 목사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칼라 그대로 따라가요. 기도를 강조하면 기도를 많이 연쪽으로 나오고 성경의 길만 강조하면 그쪽으로 많이 나와요. 왜? 먹는 대로 가거든요. 몸도 체질이 음식도 먹은 대로 체질이 바꿔져. 뭘 먹냐. 종자가 어떤 종자가 어떤 종자가. 난 어제 좀 그래도 힘이 났어요. 아, 그래도 살아있는 리더들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뭐 특별 새벽기 이름 한다고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하고 나니까 그래도 또 오고 또 안수도 오고 그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한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환란 때문에 더 강해진 교회가 있어요. 환란과 핍박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 움직여 도망다니면서 전도 다녔다니까. 응? 믿음 떨어진 게 아니라 사한 믿음, 진짜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역사가 났어요. 역사가. 왜 그럴까? 영적 원리가 그래요.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요. 우리가 손도 오른손을 계속 맞으면 오른손이 강해지거든요. 계속 이 손 쓰면 근육이 강해집니다. 운동도 하면 계속 이런 걷기 운동해야 돼요. 이 허벅지 살이 빠지면 안 돼요. 늙을수록 꼭 걸어야 돼. 이게 허벅지 살에 다리살이 강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배는 나오는데 허벅지 다리가 약하네. 그럼 주저앉아 못 걸어 이제. 한 번 못 걸으면 큰일 나버려. 죽으나 살아 걸어야 되거든요. 걸어야 된 거예요. 걸어. 꼭 걸어야 돼. 저는 하루에 할 수만 있으면 한 시간 꼭 산에 가요. 꼭 걸어. 그리고 반드시
그 시간에 말씀 대표대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지역 얼마나 좋은 지역이에요. 바로 산 올라가면 산이 있어요. 야 이렇게 좋은 지역. 공기가 10시부터 2시까지가 산소가 나와요. 산소가 산에서 그 맑은 산소를 먹고 얼마나 좋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게. 걸으라고 운동도 하고 운전해서 돌기도 하고. 운동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 체력도 움직여야 강해지듯이 영의 힘줄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영의 힘줄이 강해지는데 강해져요. 경기 막 성숙해지고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소망을 환란 인내 연단이 없는데 강한 믿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꼭 내 자랑 같지만 아니 달방 생활에 죽게 생겼으니 게 추운 겨울이요. 그때 어떻게 눈이 그렇게 많은지 그 눈 속에 산 속에 아니 예배당 안에서 힘들어요. 사실 하루 종일 찾아가기도 하루요? 매일 뭐 1, 2년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산 속에 살아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막 몸부림쳐. 그러다 보니까 영이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때 보여주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애망 중인데 앞으로 시키신 줄이라 능력 줄이라 신입회도 하고 그 환경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그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 만들으니까 그냥 버려서 던져놓으니까 살라고 내가 살고 싶어 살아야 되니까 몸을 지키니까 보다 보니까 영성이 조금 뜬 거예요. 나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당해요. 지금 어려움당해. 환란 여기서 봐라 진짜인가 봐자 이겨낸가 보자 한 달 뵀어요. 그래 그래도 본질에 뭐 갈 것이고 또 집회 갈 것이고 나는 기도할 것이고 움직일 것이고 막 예부 집회 또 다닐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성령 충만할 것이고 막 저는 더 할 거예요. 겨우 할 거예요. 하다가 죽더라 하더라 거예요. 결론은 몰라. 왜?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억지로는 안 돼요. 내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 이 나라 이건 아니야. 겨우 해야 돼. 막 불을 주고 다니고 기도할 것이고 역사할 것이고 안수할 것이고 계속 할 거예요. 네? 계속 할 거예요. 왜? 왜 이거 주 어차피 어느 시대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 바울 때문에 안디옥이가 살아 움직인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오늘 리더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우리에게 빚을 한마디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 내가 하면 또 같이 떨어지더라고. 어떻게 보면 자랑하지 난 진짜 자랑 아니거든요. 내가 뭐 받았다 들었다 근데 자랑하지 들린 거 사람도 있대. 제가 가까운 사람인데 어제 나 진짜 당신 제발 뭐 당신 그런 얘기 좀 막 나 자랑 진짜 아니네. 자랑하지 들려 우리 사모가. 아이고 힘들겠다. 나 진짜 자랑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자랑하지 들립니까? 나는 비전 갖고 선포한대. 비전 나 뜨거워서 살려야 되니까. 아니 내 마음 자랑 못 하고 난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했고 이랬다는 얘기 스토리가 이제 자기 입장에 그러겠죠. 여러분 자랑 못 들린가 나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 나 여기서 말합니다. 물론 100% 순수성이 없지 1%로 자랑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 오늘도 보세요. 천하가 성령이 말해 흉년 들리라 예언 맞았잖아요. 그 예언은 우리가 받아야지. 그리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주신 것을 믿음. 왜냐하면 결론 말씀드릴게요. 영의 사람 바꿔자고 성령도 받는데 성령은요 믿음된데 믿음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릇이 된 것이 믿음이고 자 보세요. 말씀과 성 말씀이 믿음이고 기도가 성령이에요. 자 말씀인데 성령 오는데 믿음이 있을 때 와 믿음이 뭔가. 비전을 붙잡고 믿어. 다시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있어.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성령이 이래. 자, 말씀이 믿음이다 말이야. 그걸 있으면 그 성령 온다니까. 믿음과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오냐고. 믿음과 말씀이 성령의 사람 되면 그때 성령 인도를 받을 건데 차가 이 로마서 8장 1절이지 자동차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동차가 불응해 갖고 시동이 걸리면 자동차가 만들어진 자동차고
키 돌렸는데 부르고 지대 안 걸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된 거요. 다시 부서 갈아가고 고쳐야 돼. 일단 말씀에 믿어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고 말씀이고, 말씀 없이 성이 안 와요. 말씀이 십자가고 피고 예수의 생명 딱 안에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부르고 시동 걸려야 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성이 이렇게 가요. 그게 비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깨달으시고요. 근데 예,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화되기 원해. 여기서 몇 프로가 볼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좋지만 뜨거운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사람한테 반드시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비전 붙잡고, 오늘 왜 내가 지금 막 더 열난 안디옥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 환란을 통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했다니까. 종자가 좋아, 종자가. 종자가 좋아야 돼, 제발, 종자가. 종자가, 미랄, 똑똑이 염은 미랄이야지. 반쪽쟁이가 어떻게 되냐고, 자기도 모르면서. 바나바 바울은 진짜예요, 진짜. 진짜가 되면 나와요. 제가 진짜가 되면 교회는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돼서, 영에서 성령의 사람 인도받아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